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고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묵상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3장 말씀에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 자체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장마 기간이라 비가 오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강이 굉장히 크게 범람하는 때였기 때문에 작게는 한 200에서 그리고 넓게는 한 1km까지도 그 강이 넓어져서 범람해서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넌 것을 하나님이 앞서서 행했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잊어서는 안 되세요.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때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홍해를 가른 것과 동일한 위치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다 살아갈 때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와 같은 까마득한 인생의 순간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한 번 요단강을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위해서는
주님이 내 길에 앞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에 앞서 갈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까마득하여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요단강에 우리가 발을 담갔다가는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범람하는 물에요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하는 돌이 지나서 막 걷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제 힘이 생겼다고 막 앞서서 행하기 시작하고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것도 만져보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것을 보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뒷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기특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보지만 절대로 그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끄집어내지 않도록 부모들이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아 이거 안 돼, 위험해 이렇게 계속 뒷수습하면서 치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너에게 이것 위험한 거야, 이것 안 돼 하고 계속해서 뒷수습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계속 뒷수습만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서 그 강 한가운데로 다시 가라, 다시 가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강을 다 건넜는데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요단강 한가운데가 여러분 어딜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가라.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 3장과 오늘 4장 말씀 그 사이에 3주를 보냈습니다.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오늘 4장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요단강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멈추시고 은혜의 강으로 다시 흐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절 말씀 마지막에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분명하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있으심을,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세웠던 기념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기념비인 거예요. 여러분 강 중앙에 한가운데에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다음에는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데 강 밑에 있는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까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강으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념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겁니다. 말씀 5절 6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각각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길갈에 와서 오늘 유숙할 그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 열두 지파가 열두 대표가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있는 것이고 오늘 밤 유숙할 그 길갈에 눈에 분명히 보이는 기념비가 있는 것이죠. 두 개의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념비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 보이는 기념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분명하게 길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 대체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 그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요단강에 2, 300명 가량 되는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 엄청난 도화 사건이잖아요.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다 건넜는데 다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가라고.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머물 곳으로 거기에 다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대표를 뽑아놨어요. 여호수아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마다 한 사람의 대표를 먼저 선정해 놓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를 선정할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대표로 선정된 거예요. 근데 이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그래도 엄청난 내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하나 보다.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대표가 된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표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임무가 강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돌 주워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멋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세워진 것이 길갈에 있는 보이는 순종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때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강으로 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이후에 순종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고 있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두 지파가 모두 가서 그 순종의 기념비를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회를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집회를 아이들끼리 같이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날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고 얼마나 그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보자면 믿음의 기념비가 처음 세워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학대 갔는데
가난한 게 사는 거 너무 싫어서 목회 안 하겠다고 직장 들어갔어요. 그래도 크리스천 직장이니까 목회하지 않아도 하나님 봐주시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큰 시험을 당했어요. 나와버렸어. 정말 크리스천 신실한 사람을 내가 이제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직장을 갔는데 거기 대표님 너무 신실하세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근데 월급이 안 나와. 신원생활 할 때인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크리스천 직장도 뭐 신실한 사장도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안정된 직장으로 들어가자 하고 일반 그냥 직장으로 갔어요. 세 번째 직장이었어요. 세 번째 직장 갔는데 문화가 너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 너무너무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막다른 길목까지 가서 아무것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지 계속 그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참 놀라운 기적같이 선한목자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 그 믿음의 기념비를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직장생활 7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다가 먼저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부분 이걸 다 정리하고 원룸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림도 다 가족들에게 보내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찬바닥에 이사 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교 가겠다고 중국만 빼놓고는 다 좋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나님 북경으로 가죠. 중국의 수도로 보내셨어요. 북경에 처음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그날 수목의 수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막막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예 학비를 내야 하는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참 감사하게 송도 중에 한 분이 아 1년치 학비를 그때는 북경에서 학교를 보냈어야 되니까 돈이 들었어요. 그걸 주신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감사해. 그 헌금을 들고 교회에다 이렇게 잘 놓고 집에 들어가는데 왜 하필 그때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는지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데 아이 학교는 어떻게 보내세요? 제가 그 질문했거든요. 못 보내시고 계실 위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학비가 없으셨어요. 아 그러시냐고 기도하겠다고 돌아가서 들어가는데 효율아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그 길로 가서 다시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매 순간 하나님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 빼앗으시는 것 같은가. 근데 순종의 기념비 너무너무 작은 순종이었고 어려운 순종이었는데 그 기념비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참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을 흘러가게 하시는지 참 놀랍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앉아서 여보 한강이 이렇게 예쁜 데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강변북로가 3년 동안 제가 출퇴근하던 도로였는데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오직 살아서 집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매일 졸면서 집에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힘들게 바라보던 그 똑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순종의 기념비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요단강 다 기적을 통해서 도화했어요. 다 건넜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그 길갈에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나안의 전투를 준비해야 됐어요. 기가 막힌 전투를 이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길갈에 그 순종의 기념비를 세워야 했느냐?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인데 처음 장막을 친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레바퀴라는 뜻이 있어요. 수레바퀴. 그러니까 이곳이 전쟁의 요충지였고 전쟁의 교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먼저 중앙부터 공격하잖아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그런 다음에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쪽 연합군들을 또 전쟁을 해요. 기브온 전투예요.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가서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대를 또 만나요. 이 군대는 여리고성의 군대에 비하면 몇십 배의 많은 군대를 상대해야 했어요. 그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전쟁이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순종을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큰일 나는 것이죠. 은혜의 강을 건넜지만 그들이 앞서 싸워야 할 전쟁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드려서 풍요를 달라고 제사했던 민족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온갖 음란과 방탕이 있었던 그 땅,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 들어가야 싸워야 했단 말입니다. 들어갔어. 여러분, 순종의 기념비가 없이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같이 마주하는 가나안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갈에서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길갈이고 가정이 길갈이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길갈이에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믿음으로 세우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는 기념비를 순종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낙원에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사람이 낙원에서 거해야 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만 하면 그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믿음이나 겸손 혹은 사랑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순종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와 권위인 만큼 지극히 중요한 것이랍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표현했는데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낙원에서부터 복낙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곳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삶을 살면서 왜 천국에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될, 세워야 할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결단이 되셔야 돼요. 100% 순종,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이곳에서 결단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져야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없고 좋은 배우자가 없고 좋은 학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 은혜의 강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돌을 가지고 와라 하실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야. 안 듣는 거예요. 돌이 웬 말입니까? 돌을 가지고 오라니.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만날 때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때 가서야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기적을 어떻게 베푸시냐고요, 하나님.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홍해를 내가 다시 무효로 해주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단강 건넌 건 무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 무효예요.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고. 하나님, 다시 십자가 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미 다 기적을 주셨다고요. 죽음의 강을 멈추게 하시고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이 십자가예요.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렸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함을 주신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어떠한 싸움도 이겨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요청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들려만 주시면 순종하겠는데 말씀을 안 주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려만 주시면 순종하겠는데. 하루에 자녀들을 몇 번까지 불러보셨어요? 자녀들이 한창 클 때 누구야 누구야 밥 먹어라 청소하라 누구야 누구야, 그 중에서 대답하는 것은요 한 10%도 안 돼요. 아이들은 그럼 뭐라고,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말했잖아, 그럼 뭐라 하는지 애들이 언제? 언제 그랬다고? 언제 불렀어? 안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니까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매주 말씀 들으시잖아요. 근데 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안 들리지. 안 들린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만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배우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니셜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왜 그것만 순종하겠다고 그러냐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줬다가는 그대로 세상으로, 순종의 기념비 세우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계속 치우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모든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먼저 순종을 결단하세요.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완전하게 순종할게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을 결단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꼭 즉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즉시 순종을 하면 그 기념비가 하나하나씩 내 삶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기념비를 보고 더 담대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념비 쌓는 거예요.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왜 순종이 중요한가? 왜 기념비가 반드시 순종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그 은혜의 강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두 개의 기념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에 거의 교회가 부도의 위기에 있을 때 이곳 본당에서 콘크리트만 있는 굴 같을 때에 그 콘크리트 벽에 그리고 기둥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적어놓은 다 외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을 했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목자교회의 어떤 영적인 기념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기념비. 다 보이시죠? 들어오실 때 교육관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이는 기념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 교육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 동행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내 순종의 기념비를 하나하나 세울 때 그것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묻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선한목자 교회 저 교육관을 보면서 어떤 아이가 저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었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동행의 비전을 주셨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야 돼. 너는 일기는 잘 쓰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기를 꼭 쓰길 바란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야. 그럼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아빠는 잘 써?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 힘들긴 힘들었지. 그게 그냥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댓글도 달아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았단다. 그럼 아빠, 제가 태어난 그 날짜에 혹시 일기 쓴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일기를 안 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 여러분, 동행기 통해 매일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이도록 그 은혜를 남겨두는 것도 참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이다 싶습니다. 그 은혜의 강에 여러분의 순종의 기념비를 계속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순종의 기념비, 우리 세대가 세운 순종의 기념비를 보고서 그 위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순종을 쌓아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잘 모르시는 찬양이실 거예요.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순종을 결단하는 찬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루도 수십 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순종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길가는 더 음란하고 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기념비를 세워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에 완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름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든 자들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으로 다윗 세대를 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이제 주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았던 여전히 놓지 못하는 아버지 모든 주님 욕심들과 욕망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정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으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니 이미 온 세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동행의 물결이 온 땅에 온 교회에 흘러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을 이 교회가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우리가 오늘도 맞닥뜨려야 하는 가나안들과 같은 아버지 그 영적 전쟁에서 오직 순종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의 저 땅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덮어주소서. 구원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우 목사, 최충기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강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께서 순종으로 세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